선수고요. 김정호, 한경민, 황성호에 대한 김승범, 황수려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운드에는 김승범 선수인데요. 타 팀과는 다르게 인천 동산고등학교의 선발 이제 투수력을 보면 많이 던진 선수가 없어요. 되게 다양하게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번 타자 김지훈 선수고요. 자, 권혁에서는 3할 4푼 8리, 4할 4푼 4리의 출루율을 보여줬던 1번 타자 김지훈 선수입니다. 투앤원이고요. 쉽게 해주면 안 되죠. 네, 공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네, 좀 상대 투수도 긴장하고 있고 자신도 완전치가 않거든요. 예. 공의 회전을 좀 오래 보고 뒤에 있는 타자들까지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볼이고요. 3-1이고요. 어제도 저희가 중계방송을 하면서 봤지만 약간 또 이렇게 큰 경기 긴장하는 선수들, 투수들 1회를 또 넘어가면 또 다시 자신의 페이스를 찾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예. 자,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김지훈 선수인데 권역, 경기 비권역의 도루 2위를 차지했던 김지훈 선수 무려 9개를 뛰었어요. 상당히 많이 뛰었죠, 송탄재 고등학교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강봉수 감독의 말을 빌자면 희생본투보다는 아무도 이제 주자를 믿고 맡기는 야구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반면 오늘 황수려 선수가 어깨가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강호 감독이 포수 출신이다 그런 게 아니라 포수들은 매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번트 자세 김지찬. 야, 권역에서는 단 6경기 동안 3개의 희생본투밖에 없겠죠. 네. 예.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타석에 있는 김지찬 선수가 1루에 나가 있는 김지훈 선수의 2살 어린 동생이고요. 1학년 학생입니다. 이런 경우가 쉽지는 않아요. 네. 네. 형이 나가고 동생이 번트를 내고. 네. 자, 일단 발빠른 김지훈 선수 1루에 나가 있고요. 지금 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옛날에 진짜 형제는 용감했다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로버트 테일러하고 스튜어드 그랜저가 주연을 한 영화였는데요. 그렇군요. 야, 정리 됐네. 꺾었는데. 네. 그냥 직선타로 아웃됐습니다. 이건 좀 아쉽게 됐네요. 예. 네. 그때 그 영화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네. 제목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때 어려서 못 봤고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였기 때문에. 자, 지금 강보수 감독이 얘기했던 게 희생번트가 많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이런 10번트라든가 본인이 사는 번트로 우리는 많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자, 일단은 그러나 지금도 되지 않았어요. 상당히 아쉽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번트가 직선타가 되면서 아웃이 됐고요. 3번 타자 김태양입니다. 3학년 학생 김태양, 1루에는 김지훈이 나가 있습니다. 황수려 선수의 어깨가 다른 팀들보다 밀리지 않으니까. 예. 네. 김승범 선수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좌중간초 높게 떴는데요. 좌익수 여유있게 우경수가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네, 우경수 편하게 잡네요. 그러네요. 네, 크게 맞은 걸로 봤는데 여유있게 따라가줍니다. 네. 네. 일단 공이 뜨자마자 본인의 글러브를 착 펴는군요. 네, 판단이 아주 좋았어요. 예. 네, 저는 갈랐다고 봤는데 넘어간 거 아니냐 봤는데 또 수비치가 뒤에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네. 공을 뭐 여유있게 보면서 따라가줬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더 넘어갔더라면 공을 보자고 쫓아갔겠죠. 그러니까 예. 타구에 따른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우경수 선수입니다. 그대로 1루에 묶여있습니다. 이제 4번 타자 최경중입니다. 자, 지금은 포수가 1루 쪽을 요청했는데 심판이 받질 않고요. 그냥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뜁니다. 자, 일단 빠르네요. 변화구를 던지는 타이밍에서 스타트가 잘 끊겼네요. 예. 권역에서 도루 9개로 권역 2위의 도루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김지훈 선수인데요. 빠른 발을 보여주면서 도루 성공. 좋은 어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스타트가 훤히 뚫렸다 그러면은 아하, 네. 예. 포수가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어깨 힘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자, 역동적 야구 송탄제일고등학교 주말리그 전반기 주요 선수 도루인데요. 김지훈, 김지찬 이 형제가 9개씩 각각 했고요. 신재욱, 김유준, 최경수 뛰는 선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당 5.5개. 상당히 경기당 5.5개면 도루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거죠. 네. 예. 제 원이고요.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일단은 이 저희 스카우팅 리포트는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김승범 투수고요. 자, 이제는 타자하고 상대를 해야죠. 예. 아, 마운드에 있는 김승범 선수는 역시 이제 포수 출신인데요. 투수로 전향을 해서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 자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런 이제 힘이 있는 공들이 네. 몸쪽 승부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3-1이 됐습니다. 투자를 모아주면 안 됩니다. 네. 안타를 맞고 1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2타자하고 승부를 해야 돼요. 늘어지는 승부가 결국은 좋지 않은 거거든요. 자, 이런 승부가 안돼요. 들어가네요. 스윙. 아직까지는 자기 구속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에서 38 정도가 정상적인 이제 평균 구속이고 그렇군요. 간혹 40도 넘을 때가 있거든요. 자, 도수 13개, 스트라이크 5개, 볼 8개. 볼 카운트입니다. 주자 또 뛰었고요. 네. 그러나 삼진아 이행 종료. 결국 어려운 제구 끝에 일단은 위기를 선발투수 김승범 선수가 무실점으로 넘겼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산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되겠고요. 예. 송탄 질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투수만 조금 이제 이 얼은 것이 아니라 야수들도 좀 얼었어요. 네. 그 두루프로 두 개나 멋지게 잡아놓고서. 예. 네. 자, 이제 성탄제일고등학교의 2회 초 공격이고요. 예, 아무래도 주말리그와 이 대하는 느낌이 다른가 봐요. 다르죠. 그럼요. 예. 네. 근데 본선 리그는 아무래도 많은 스카우트들이 아, 보고 그렇죠. 또 관중들 찾아주잖아요. 네. 예. 지켜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서울 지역의 선수들한테는 뭐 목동 구장이 상당히 친숙한 구장이지만 지방 있는 팀들은 또 아니거든요. 네. 자, 좌측에 높게 뜬 타구입니다. 우경수가 따라가는데요. 잡았습니다. 원업. 김유준은 좌측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에 중심이 빠진 상태에서 자, 이거죠. 자, 사실 우경수 에라지만 1루 수치에 가깝고 네. 네. 또 준전투가 잡아줘야 되는 거고. 네. 자, 자, 이때 또 일루주자가 또 견제당하고. 네. 예. 동산도 뭐가 매끄럽게 3점이 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6번 타자 석종석 선수고요. 느린 변화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석종석 선수가 이제 권역에서는 주말리그 11타수 무안타 출루율이 1할 5푼대였는데요. 자, 애매한 타구인데요. 러닝서! 1루에서 나오십니다. 김경우. 이야, 네. 자, 김경우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수비는 하는 연습량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뭐 프로 선배들이나 하는 송구도 정확하고 강하게 아주 뭐 멋진 이런 수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시하는 동작, 포구한 이후에 송구 동작, 1루 밑까지 빨려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의 빠르고 안전한 송구. 모든 게 맞아떨어졌네요. 그러네요. 자, 투아웃이 됐고, 이제 7번 타자, 손호원 선수입니다. 이제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수들이 좀 힘나죠. 네. 손호원 선수 오늘 앞서서 선발 등판한 손호진 선수의 이제 동생인데요. 원래는 이 선수가 이제 격수 포지션을 보는 선수인데 지금 발목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요. 그렇죠? 네. 높게 떴고요. 포수와 일루. 일루스 본인이 코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크게 분명하게 하면 빠져주잖아요. 예. 네. 자, 송탄제일고등학교 2회 초 득점 없이 물러납니다. 이제 동산고등학교 2회 말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목동야구장입니다.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이번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송탄제일고등학교 이제 3회 초 공격이 시작되겠고요. 8번 타자 신재용 선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자, 조금씩 이제 마운드에 있는 김승범 선수는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네? 있어요. 자, 놀리고. 앞선 회에도 깔끔한 3자 범퇴가 됐었고요. 예. 타자를, 타자의 배트를 끌어내는 그런 좋은 투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좋은 각을 보여주고 있는 김승범 투수입니다. 신재영, 송탄제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 권역에선 3할 1푼 3리 4할 5푼의 출루율을 기록했던 신재영 타자고요. 지금 같은 낮은 공은 잡아당기려고 하면 안 되죠. 네. 네, 밀어쳐야죠. 네. 자, 선호진 선수가 이제 뭐 집중하는 모습이고 동료들도 말을 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네. 본인의 좀 패스를 빨리 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강봉수 감독인데요. 경태 최초의 야구팀인 일단 송탄제일고등학교를 맡았고 감독을 맡은 이후에 2, 3년 안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꿈꿔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제 선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고 예. 학교 지원은 뭐 다른 학교 못지 않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사장님이나 교장 선생님 다음에 다른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격려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기는 승부가 나오네요. 이렇게 네. 떴습니다. 1루수 잡아냅니다. 워낙 신재영은 1루 뚱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사실 신생팀 같은 경우는 정착하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선수 구성이 되고 팀 구성이 되고 투타의 짜임새가 갖춰질 때까지는 이게 쉽지 않대거든요. 네. 네. 자, 주말리그에서 뭐 권역에서 이렇게 예, 황금사자기까지 진출을 했다는 것도 1차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근데 그만큼 이제 학교의 지원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탄제일고등학교는 70년대 이제 송탄여고로 출발이 됐는데요. 2010년에 남녀공학이 되면서 송탄제일고등학교가 됐고요. 지난해 이제 평택 최초의 야구팀이 탄생이 된 게 송탄제일고등학교의 연역입니다. 지금은 뭐 상당히 좋은 공을 던졌습니다. 예. 타자가 네.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 쪽의 승부를 아주 낮게 잘 걸었어요. 아, 몸쪽 바깥쪽. 양쪽을 다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좀 완벽한 볼 배합을 보여줬습니다. 떨어뜨리네요. 네. 근데 프로팀 같으면 이 정도면 배트들이 다 나와요. 네. 근데 아직까지 고등학교 타자들은 좀 더 공을 오래 볼라 하잖아요. 예. 특히나 타석에 있는 황준범 선수는 권역에서 14타수 1안타 7푼 1리의 타율인데요. 근데 출루율이 3할 5푼이에요. 볼넷을 6개나 골라냈습니다. 네. 나쁜 공을 잘 골라냈던 권역에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황준범. 좌측 파울. 송범 선수 일단 9번 타자 황준범과의 승부인데요. 조금씩 스트라이크를 더 던지면서 스트라이크 비율을 높이고 있는 김승범 선발 투수입니다. 아, 계속 몸쪽 선부. 네. 저기 흐르고 있어요. 전투. 어우, 잘 참았습니다. 네. 불러냅니다. 네. 풀카운트. 송탄 제1고등학교 이제 학부모님들 뭐,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여동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유리한 볼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걸어나가게 만든 것도 아쉽게 됐지만 예. 반면 상대적으로
황준범 선수가 잘 봤네요. 그러네요. 네. 번역에서 7푼 1리지만 출루율이 3할 5푼이었던 황준범 선수인데 곤란했습니다. 네, 몸쪽에 붙인 승부를 다 걷어낸 것들이 걸어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김승범 선수의 승부할 게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김지훈의 타석이고요. 일로 체크를 해봅니다. 황준범 선수는 권혁에서는 도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1사 주자 1루. 여기 다시 높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잡고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둘이 같이 움직이는 야, 야구를 한번 해봤어요. 걸렸군요. 네. 저걸 찍어 치려는 저 의지가 대단하네요. 주자는 스타트를 끊었고 양봉수 감독이 상당히 작전을 많이 거는 그런 주말리그에서의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잘 찍어쳤던 김지훈입니다. 주자가 움직이게 되면 투수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1사 1루 2앤1 계속 공이 높았던 김승범 1루에는 홍준범이 나가 있습니다. 버트 자세 3-1이 됐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성산제일고등학교는 뭔가 뛰는 야구, 움직이는 야구, 작전의 야구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다시 번째 자세. 네, 볼이에요. 네, 그리고 네. 여기도 문제가 되네요. 예. 네. 다시 한번 볼넷으로 출루. 자, 1사 주자 2루와 1루 상황입니다. 아무리 강팀이라고 해도 저희가 뭐 어제 경기에서도 많이 봤지만 조미아도 방심을 네, 하면 없어요. 예. 네. 길고 짧은 건 대가야 하는 겁니다. 네. 예. 뭐 정말 투수 하나 잘못 걸리면 그냥 아무리 강팀이어도 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또 분위기를 타게 되면 그렇죠. 석점은 쉽게 뭐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럼 빠졌습니다. 아, 네. 한 베이스 커가면서 주자 모두 득점권. 뭔가 지금 동산이 예. 네, 당황하고 있습니다. 좀 여유를 좀 더 갖고 네, 이제는 뭐 2점 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일단은 네. 황수력 포수가 한번 나가서 김승범 선수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중앙감독은 약간 지금 뭐 가장 편한 예. 건 석점이 있으니까 2점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예. 뭐 한번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공을 완전히 봐야 되는데 엉덩이가 일찍 들렸습니다. 예. 1사 주자 3루와 2루 타석에 2번 타자 김지찬입니다. 전진 수비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지금 야 3회인데 전진 수비라네요. 투수가 낮은 공을 던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네. 빠져나가면 뭐 2점 주면 되는 거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고 일단은 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가죠 스트라이크. 자, 이 동산이 앞선 권혁에서 6승을 달리면서 평균 1.02점을 내줬는데요. 자, 이 전진수비가 과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1사 주자 3루와 2루 3-1입니다 이 볼 카운트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직 뭐 완성 단계에 있는 투수들이 아니니까. 예. 조금만 이런 위기에 빠지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자, 5초. 아, 네. 아주 손목으로 치는 게 매섭습니다. 네. 1학년생인데, 네. 아주 매섭게 감아 돌리네요.
삼산주 여기서 꼭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풀 카운트. 빠졌어요. 원아웃과. 네. 일루가 채워지면서 일사만루가 됩니다. 자, 이제 투수를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상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도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에이스죠? 네. 그렇습니다. 자, 동점 주자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제 3번 타자 김태양 선수입니다. 전에 김성범 선수의 제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네. 일단 초구는 말로에서 스트라이크 하나 됐습니다. 파울이 되면 스트라이크 됐고요. 적어도 외야 플라이. 네. 송탄재일 입장에서는 외야 플라이를 때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힘을 빼고. 좀 낮게 볼이 선언됩니다. 원 앤 원. 1-3-1루 타석의 김태양. 자, 여전히 지금 스트라이크를 많이 못 던져요. 타석에 있는 김태양 선수는 과거 또 태평양 시절 김동기 포수죠. 예, 조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같은 포지션 또 호수를 맡고 있는 김태양 선수입니다. 자, 빠졌어요. 적시타, 적시타. 둘 다 들어올 수 있네요. 투자 정면, 네. 허브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추격하는 네. 송탄재고 3대입니다. 야, 집중력이 있네요. 네, 투수가 가운데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다렸고, 네, 그걸 놓치지 않고 3루와 유격 사이를 빠지는 그런 좋은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외야 수비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타석 보세요. 뒤에 있잖아요. 네, 예. 지금 타고는 뭐 이루자 여유있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송탄재고등학교도 평균 5.33의 득점을 만들었던 그런 공격력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직 공격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역전 주자까지 남아있는 송탄재고등학교입니다. 4번 타자 이제 최경준 선수고요. 지금 동산에는 좋은 투수가 좀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김정호 선수도 있고 이도현 선수도 있고. 자, 자 주자 더블스틸이에요. 공이 마침 네. 빠집니다. 자, 많이 흔드네요. 더블스틸을 네. 시도했고 성공 거둡니다. 많이 뛰는 그 기록이 그냥 있던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뛰네요. 네. 철저하게 이 상대의 변화구 타임을 알고 지금 뛰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미리 스타트가 끊겼고요. 예. 호수가 뭐 주자를 의식할 사이도 없이 원바운드로 왔으니까. 네. 자. 공수 감독의 색깔이 묻어나는 현재의 송탄재고등학교 선수들이고요. 아, 투수 김승범 선수는 여기까지군요. 네, 투수를 바꿉니다. 예. 내립니다. 네. 자, 경상고등학교 한 점을 앞서 있지만